두 분이 연락 없었죠? 선물로 사주신 적 있으세요? 베디가 DJ 하니까 성대 예체 대놓고 잘 맞는 꿀잡 게스트 나 미스 춘향 나 미춘 윤태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윤태진입니다. 지난번에 우리 베디가 밥 사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같이는 못 갔죠. 네, 두 분이 연락 없었죠.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. 태진 언니랑 다음에 같이 먹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왜 먹어야 돼라고 했다면서요. 베디 남이춘한테 고기를 사줬나요? 고기를 왜 사야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왜 사야 되죠? 무슨 건수가 있어야 사는데. 역시 베디답다. 하지만 자카르타에서 오시면 네. 그때 꼭 같이 먹는 걸로 네, 결론이 됐어요. 아, 네, 엄청 당황하시네요. 저는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꼭 네, 꼭 다음에는 같이 먹는 걸로 하고. 알겠어요. 제가 밥을 살게요. 네. 아, 정말요? 시은 아나운서에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, 꼭 먹으러 가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제 소확행은 뭐 안 궁금하실 수 있는데 궁금해요. 제 소확행은 캐톡 이모티콘을 하나 사는 게. 저도 이모티콘 부자인데. 아까도 되게 네. 제 이모티콘을 탐내하시더라고요. 아니, 귀여운 건 뭐지? 하면서. 구매 욕구가 샘솟는 네. 그런 이모티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선배님이 종종 제 소확행 그 선물로 사주신 적 있어요. 아~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. 베디가? 네, DJ 하니까 선물로 사주신 적 있으세요. 그렇구나. 좋은 선배. 저는 한 번도. 저처럼 대놓고 요구하면. 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참여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. 네.